살아있는 공구우먼 하라. 사이즈로부터 여자를 구하다. 공구우먼. 매월 9일은 공구데이. 아들아, 고맙다. 별이 쏟아지는 지중해로 가요. 보람탐크 크루즈. 탐크루즈 여행 떠나세요. 보람의 탐나는 탐크루즈. 보람탐크루즈. 자기야, 우리도 가자. 페이스 도르코 면도기.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날마다 좋은 날, 도르코 페이스. 온 가족 피부 고민, 피부 기초 체력을 키우세요. 에이비 솔트 크림. 민감한 피부가 힘들 때 피부 기초 체력을 키우세요. 에이비 솔트 크림. 피부의 기초, 솔트 크림의 새 이름 에이비팜. 에이비 솔트 크림. 공인중개사 합격은 프로에게 합격하자. 랜드프로. 부동산 투자 성공도 프로에게 배워보자. 랜드프로. 랜드프로. 오! 부동산 교육 1위 프로에게 배워라. 랜드프로. 강남 1등 포차 김봉남 포차. 가맹문의 02772-9292. 비밀인데요, 저 박서연은 외출할 때 난닝구만 입어요. 설마. 라디오 DJ 할 때도 난닝구만 입는걸요? 진짜? 못 믿으시겠다면 지금 당장 난닝구.com에 들어가 보세요. 대한민국 넘버원 패셔니스타라면 난닝구.com. 어머, 너도 난닝구 입었구나. 지금은 신상을 체크할 시간. 난닝구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어버이날을 맞아 하루 종일 어버이날 문구. 검색어 화제. 어버이날 감동 문구 1위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5월 8일 수요일 어버이날 배성재 10 배성재 인사드립니다. 첫 곡은 싸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어버이날을 맞아 하루 종일 어버이날 문구 검색어가 화제였다 였습니다. 어버이날 감동 문구 1위는 사랑합니다가 차지했고요. 오늘 뭐 사실 스포츠가 아주 큰 사건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리버풀의 대역전승, 류현진 선수의 완봉투구. 그런데도 제일 오랫동안 검색어 1위를 차지한 건 어버이날 감동 문구 이거였나 봐요. 자, 아무튼 계속 인기 검색어 순위에 떠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어떤 문구로 어떻게 전해서 감동을 드릴까 자식들이 많이 고민했다는 증거겠죠. 대구는 왜 빼냐고 하신 분 있습니다. 대구 4대 0. 자, 대구 FC도 아주 네,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부모님 은혜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런 많은 문구들이 있지만 그중에 최고는 사랑합니다가 차지했습니다. 자, 멀리 있어서 직접 못하셨다면 문자, 더 좋은 건 전화통화. 네, 마음 잘 전하시기 바라고요. 다른 날은 좀 쑥스러우니까 오늘 그래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 경남도 이기고 있다고 제보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비기구 이기고 있나요? 자, 어버이날인 오늘 부모님들이 혀를 끌끌 찰 수밖에 없는 비참한 문자들이 또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연의 챔피언스리그 하는 날인데요. 부모님께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고 손주를 안겨드리는 대신 근심 걱정을 안겨드리는 솔로들의 일상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하겠습니다. 코너 전에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문자 소개 타임 프리선언이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도 보내주세요. 그리고 배성재 10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 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일정은 배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워놓을 테니까 꼭 들어와서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배텐에서 드리는 선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스앤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파워풀 X에서 박찬호 크림과 메디핑 세트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네. 아, 그리고 지금 경남은 산둥루덩이랑 1대1입니다. 예. 스코어를 좀 확인을 해봐야겠네. 지금 왜 우리 팀은 얘기 안 해주냐고 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대구는 멜버른을 4대0으로 격파했고요. 자,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노랑통닭, 반올림 피자샵, 벼룩시장, 난닝구닷컴, 60개 치킨, 우리은행, 기초영어 해커스톡, 메리츠화재 해상보험, 페인트는 제비스코, 렉서스 코리아, 영화 기생충, 국민인쇄 성원 에드피아, 2588 대리운전과 함께합니다. 노랑통닭 치킨 맛있습니다. 왜요? 가마솥에 튀겨서 바삭합니다. 우와! 불만 제로 착한 치킨 나왔습니다. 대박! 염질을 하지 않아 건강합니다. 가마솥에 튀긴 노랑통닭. 노랑통닭. 벼룩시장 하자. 벼룩시장 하자. 구인구직할 땐 모바일로 하자. 벼룩시장 하자. 벼룩시장 하자. 부동산도 역시 모바일로 하자. 벼룩시장 할 땐 모바일로 하자. 벼룩시장 앱 다운받고 이제 벼룩시장도 스마트폰에서. 비밀인데요, 저 박소연은 외출할 때 난닝구만 입어요. 설마 라디오 DJ 할 때도 난닝구만 입는걸요? 진짜? 못 믿으시겠다면 지금 당장 난닝구.com에 들어가 보세요. 대한민국 넘버원 패셔니스타라면 난닝구.com. 어머, 너도 난닝구 입었구나? 어머, 왜 이렇게 맛있어? 맛있는 60개 치킨. 오, 세상에, 너무 맛있다. 맛있는 60개 치킨. 송 팀장님, 한 마리 더. 매일 새기름 60마리만. 맛있는 60개 치킨. 60. 어머, 누가 다 먹었지? 나지. 안녕하세요, 우리은행 모델 블랙핑크입니다. 꿈꾸는 우리, 즐기는 우리, 도전하는 우리, 멈추지 않는 우리, 나답게 우리 함께. It's me, it's we, we believe 우리은행.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왕초보 와요 해커스톡. 왕초보 영어 해커스톡. 왕초보,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아프기 전에 생각도 못했죠. 우리 댕댕이가 피부염으로 고생하고 나니까 왜 필요한지 알겠더라고요. 댕댕이 걱정, 메리츠 펫보험이 덜어드릴게요. 피부질환도 든든하게 보장되니까 참 다행이죠. 지금 검색해보세요. 댕댕이 치료비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펫보험. 갱신 시 보험료 인상 가능,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0032님, 대회 준비하느라 다이어트 중입니다. 처음엔 닭가슴살이 너무 먹기 싫었는데 이제는 닭가슴살이라도 많이 먹고 싶어요. 대회 끝나면 떡볶이가 제일 간절합니다 하면서 울고 계십니다. 아, 저 좀 전에 떡볶이 먹었는데 라면이랑 김밥도 3종 세트로 같이 먹었습니다. 예. 아, 저도 빨리 닭가슴살을 먹으면서 시작을 해야 될 텐데요. 아무튼 꼭 대회에서 우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790님, 고1 여고생이에요. 영스트리트 듣다 보니 어쩌다 배텐까지 듣게 됐어요. 애청자 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배텐이 네, 부담이 좀 적어요. 1시간짜리다 보니까 영스트리트 들으시다가 1시간만 추가로 들으시면 하루가 풍요롭습니다. 예, 그리고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배텐 들은 사람들의 인생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 하루에 1시간씩 저당 잡히고, 1년에 365시간을 최소한, 내다버리는 게 되니까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이영우님, 벌써 선풍기 꺼냈어요. 여름이 시작됐네요. 더위 싫다. 예. 저는 옛날에 꺼냈는데, 많이 더워졌습니다. 5434님, 차 앞유리는 어떻게 닦아야 자국이 안 남나요? 아무리 닦아도 닦음을 멈춘 자국이 남아요. 장군차는 당연히 세차도 A급으로 하겠죠?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그 북북 뿌리는 거 그걸로 하면 자국이 잘 안 남습니다. 그리고 걸레 자체에 기름이 없어야 되는 건데 걸레를 여기저기 딴 데 쓰던 걸로 창문을 닦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8092님, 오늘 어버이날이라 저녁으로 소갈비 먹고 와서 배텐 듣고 있어요. 즐거운 3일 휴무가 끝났네요. 라고 했습니다. 네, 좋은 거 드셨네요.
3721님, 베디, 리버풀 바르셀로나 챔피언스 리그 2차전 보셨겠죠? 새벽에 잠도 설치면서 봤는데 안필드의 기적을 보면서 제라드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탄불의 기적 급으로 엄청난 기적이 새벽에 벌어졌더군요. 저도 그거를 처음에는 이게 시차 적응 때문에 자야 되는데 하다가 4시까지 못 자서 틀어놓고 은근히 꿀잠 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첫 골이 너무 빨리 들어가서 끝까지 다 보고 잤어요. 와, 오늘 하루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내일 새벽에 또 손흥민 선수 나오는 토트넘 아약스 2차전이 또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예. 배텐 듣고 다들 주무시기 바랍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인생이 혼자인 것 같아 외로우시면 이 코너 구독하세요. 같은 처지, 같은 일상을 살고 있는 동지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린라이트인지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도 이 코너 구독하세요. 웬만하면 다 그린라이트라고 기분 좋게 맞춰드려요. 여자 목소리가 듣고 싶은 분들 이 코너 구독하세요. 알파딸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고 중간중간 작가들의 웃음소리도 들리거든요. 가정의 달 5월, 가족들이 창피하다고 그대를 버릴지라도 저희는 그대들을 챙겨드립니다. 모쏠 솔로 싱글들의 처절하고 찌질하고 비참한 외침. 비연애자들 중 챔피언을 가려내는 시간. 비연애 챔피언스 리그. 출국할 땐 그냥 박문성 해설위원인데 입국할 땐 엑소카이의 절친이 된 박문성 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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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거만해졌는데요? 아, 그럼요. 엑소 멤버랑 사진 찍고 전 세계 엑소 팬들이 그 SNS에 댓글 달아줘서 그걸 밤새도록 보다가 왜 이렇게 늙어 갖고 왔어요? 채팅창도 달수형 왜 그래? 영국 가서 세월의 타격을 정통으로 맞았네라고. 아니, 주름이 왜 이렇게 많아졌어요, 갑자기? 아, 힘들어요. 사실 오늘 아침에 도착해가지고 예. 계속 지금 쉬지 않고 지금 계속 일도 하고 뭐 또 뭐도 보고 그러더라고. 예. 죽을 것 같네요. 그리고 내일 새벽에 또 토트넘 또 중계도 해야 되고. 중계도 해야 되잖아요. 네. 풍선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야죠. 예. 베텐 네. 지금 오늘 또 생방이고. 네, 그렇죠. 예. 아, 근데 우리 카이님은 정말 대단하시지 않았어요? 날짜 변경선이 아니라 그 시대 변경선을 갔다 온 것 같다고 하신 분 있고요. 시대요? 예, 아니 얼굴에 이렇게 풍화가 됐어요. 풍선 맞더니. 아, 잠깐, 엑소 뭐라고요? 아, 근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예. 예, 우리 카이님이. 그러니까 뭐 전 사실은 처음에 뭐 이렇게 특별히 뭐 생각한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사진 찍어 같이 올렸는데 전 세계 언어를 다 경험을 했어요. 그래. 예. 굉장히 쪽지도 많이 보내주시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뭐 제가 별 없는데 뭐가. 아, 대단하시구나. 아, 네. 다시 한번 카이 님이라고 하시는 거죠? 아, 님이죠. 동생이죠. 나이는 네, 동생이죠. 나이 동생. 네, 동생이죠. 현지에서 카이 형님이라고 했던 얘기가 있던데. 네. 아, 멋지더라고요. 멋진 친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아, 참 사진 보고 부러웠습니다. 아, 예. 예. 자, 아무튼 그 앞으로 더 몸가짐 조심하시고 이상한 데서 밥 얻어 먹지 마시고 좀 쏘면서 다니시고 엑소 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 조만간에 그래서 한번 또 좀 만나려고요. 보려고요. 예. 밥 한번 먹기로 해가지고. 아, 축구를 되게 좋아해요. 예. 진짜로 좋아해서. 야,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진짜 한 몇 년 전 혹은 한 10여 년 전에 이야기했던 것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되게 약간 좀 와, 이 정도로 축구를 좋아해서 그래가지고 좀 얘기를 많이 나눌 수가 있었죠. 그 땡스타 업로드용 밥 먹는 거 아니냐고 하신 분들 있고. 미래의 먹거리 카이코인 탑승한 거라고. 뭐라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김수로 배우, 이시영 배우 이런 분들과 예능 촬영을 해외로 영국으로 다녀오셨죠? 네, 영국에 있었습니다. 영국에 있다가. 네, 이게 그 예능 신규 프로그램이라면서요? 네, 뭐 저도 사실은 뭐 저도 그냥 이렇게 깍두기 같은 거라 제가 이거 그 프로그램을 소개할 정도는 아닌데 K본부에서 이제 6월에 아마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몇 회분입니까? 16부. 이번에 가서 16부를 다 찍은 거예요? 아니요. 또 아마 한 번 더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중간에 또 국내 촬영분도 있고 이번에 예. 그러니까 영국 런던을 배경으로 한 예능이라
그래서 어. 1차본 찍은 겁니다. 1차. 어, 그래요. 네. 네, 제목이 뭡니까? 으라차차 만수로. 만수로 김수로 네. 씨가 나오니까. 네네네. 아, 엄청난 축바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아, 엄청 축구 좋아하더라고요. 예. 네. 어, 저희가 본의 아니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K본부 예능을 자꾸 홍보하게 돼서 좀 자중하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 PD 선후배 동료들도 많이 듣는데 대패텐을 섭섭할 것 같아요. 아, 이 으라차차 만수로의 아니 네. 그 PD님도 저희 베텐의 애청자더라고요. 아, 그래요? 대화 아, 잘 통했어요. 아, 이거 참 또 얘기 안 할 수도 없고 또 이게 그 예전에 해피투게더도 그 네. 들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PD분 중에 아 이게 참 여기가 스브스야 크브스야 얘기하십니까? 자, 타 방송 홍보 전문 방송. 자, 아무튼 어 그러면 카이 씨와 전화번호 교환했다 안 했다? 오면서도 나도 그렇게 했죠. 아이, 왜 이러세요? 네, 이건 사실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방문성 의원은 아, 이건 가치가 있는 동료다 싶으면 일단 땡톡부터 따놓기 때문에 상대방의 몰라도 이분은 땡톡이 있습니다. 아이, 무슨 소리예요. 근데 영국에 있었으면 안필드의 기적, 리버풀 대 바르셀로나 이거 직관한 겁니까? 아니요. 그거 직관 못했습니다. 아. 직관 못했고요. 아. 런던에만 있어가지고 런던에 있는 경기는 본 게 있는데 예. 예, 네, 이거는 못 봤어요. 아. 또 제가 이거. 올라오는 거하고 시간이 예. 겹쳐가지고 아 어떻게 저는 옷을 빨간색 입고 오셨길래 그거를 지금 현장 분위기를 쐬고 오신 줄 알았어요. 아. 예. 리버풀 저 타월을 하나 사온 건 있습니다. 타월? 네. 아 근데 이거를 현지에서 못 봤다니까 참. 와, 진짜 엄청난 경기여가지고 예. 이런. 아 저는 당연히 거기 계신 줄 알았어요. 아니요, 저 오늘 왔으니까 어. 오늘 아침 비행기로 떨어졌으니까 인천에. 어, 아무튼 정말 대단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저랑 박문성 의원이 예전에 2012년에 아 그, 썬더랜드. 네, 맨체스터 시티가 40여 년 만에 우승 차지하는 그 극적인 순간. QPR 상대로 해서 아구에로 꼴릴 때. 그때 저희는 썬더랜드에 있었죠. 네, 그 느낌과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낙엽 네. 굴러다니고 어, 썬더랜드에서. 이쪽 바로 옆 동네에서 싹 엄청난 격변이 벌어지는데 우리는 바로 옆 동네에서 딴 거 보고 있어요. 저희가 먼저 끝났잖아요 경기도. 갑자기 씁쓸함이 밀려오네요. 네네. 자, 그만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카네이션은 많이 받으셨고요. 네, 뭐 가니까 그래도 아이들이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종이로. 네. 예, 이게 또 보람이네요. 좋죠. 특히 이제 둘째 셋째는 이제 초등학교 막내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뭔가 열심히 이렇게 썼더라고요. 어, 이게 좀 짠하고 그렇습니다. 어, 요즘 또 아빠가 많이 버니까 또 아, 이 딸들 글빨이 살아나는군요. 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코너를 소개하겠습니다.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비참 코너는 비참한 솔로들의 일상 사연을 소개합니다. 솔로 여러분들의 비참한 일상 많이 보내주세요. 네, 또 꽁투로 소개되는 사연하고요. 문자 사연 중에 오늘의 챔피언 찌질 사연에는 응원의 선물 보내드릴게요. 무려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아, 예. 자, 비참 사연들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 자, 먼저 유인성님. 네. 지난번 마피아 코너에 나온 존박 씨가 친근하게 느껴져서 존박의 뮤직하이를 들어봤습니다. 처음엔 달달한 문자 소개나 분위기, 선곡 같은 게 신기하고 신세계 같았는데 한 15분쯤 지나니까 굉장히 힘들더군요. 일부를 다 못 듣고 고릴라 다시 듣기로 문성형 목소리를 듣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문성형 목소리는 나의 생명수. 이건 좀 비참한 문자가 아니라 저희 불편한 문자네요. 그러니까요. 저희 존박의 뮤직하이가 얼마나 좋은 방송인데 그게 얼마나 정상적인 라디오 방송인데. 예. 저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또. 예? 예? 그렇죠. 너무 페랄단이 오셨습니다. 네. 네. 존박의 뮤직하이 강력 추천입니다. 저 집에 갈 때 꼭 듣습니다. 아, 너무 달달해가지고 또. 아니, 달달하면서도 그 선곡도 좋고, 그 담백해요, 그리고. 예. 너무 이렇게 그 단어가 정확하게 안 나오네요. 저도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저는 아주 좋아하는 그러고요. 자, 다음. 김민기님. 친구와 함께 밤에 동네 조깅을 하고 있었는데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여자분께서 반갑게 안녕? 그러더라고요. 저도 같이 자랑스럽게 안녕하세요 라고 답했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그러네요. 저 여자분 전화하고 계셨다고. 아. 네. 아, 전화할 때 안녕 그랬구나. 요즘 그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통화도 되고 음악도 듣고 다 되기 때문에 함부로 그 여자가 말 건다고 해서 그 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벅차겠어요. 예. 이게 그리고 점점 블루투스 이어폰이 이제 끈도 없어져요. 잘 모르겠어, 진짜. 예. 귀에 약간 보청기처럼 살짝 귀에 박혀 있어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나한테. 안녕? 그러면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해서 난가?
예, 착각입니다. 여러분 항상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비참 들으시면 항상 의심해야 돼. 아, 난가 싶으면 아니에요. 난가 싶어 아니야? 예. 시리가 답해줬겠네. 말씀 있고 다음요. 이원호님, 남중 남고 공대 군대를 나왔는데요. 대학교 졸업해서 공학계열 회사에까지 입사했습니다. 완벽하죠. 망했어요. 올해 모쏠 31년 차 이제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뭐 반박 불가네요. 네. 망했네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구나. 네, 채팅창의 엘리트 코스라고. 비참 엘리트 코스. 응, 명예로운 죽음. 그렇죠. 이원우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 공학을 나오고 네. 굉장히 여초 직장에 갔으면 과연 모쏠이 아니었을까요? 아, 뭐야? 남중 남구 공대 군대 간게 명예로운 죽인 거예요. 환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환경 때문에 그런 겁니다. 환경 때문인가요? 네. 예, 예, 예. 예. 채팅창에 저를 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다음요. 극한 직업 배성재 허리띠님. 혼자 엔드게임을 보러 갔는데요. 제 좌석 옆에 혼자 보러 오신 여성분이 먼저 앉아 계시더라고요. 둘이 H열에 나란히 앉아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자리도 차츰 다 찼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일행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영화를 끝까지 다 봤는데 영화가 끝나자마자 그분이 호다닥 나가셨습니다. 이번 영화에는 쿠키 영상이 없는 걸 미리 아셨나 봐요. 그렇군요. 호다닥은 뭐지? 예, 호다닥 나갔다. 호다닥은 보통 그 호날두가 뛰어가는 모습을 묘사하는 축구 팬들의 그 화법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그 여성분이 빠르고 민첩하게. 네. 여성분을 보면서 호날두를 떠올릴 정도니까 생기겠어요? 네. 아무튼 그 H열에 가면은 은근히 이렇게 꿀대진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네. 꿀대진 축하드리고. 네. 다음은요. 펠성재 배달수님. 최근 개봉한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보러 극장에 갔습니다. 이 얘기 많이 하시네. 당연히 혼자 보는 거지만 편하게 보려고 조조 시간 두 자리를 예매했죠. 입구에서 혹시라도 다른 한 분이 안 오냐고 물어볼까 봐 여러 가지 핑계를 생각해 두었는데 입구에서 직원분께서 저를 쓱 보더니 즐거운 관람 되시라며 바로 입장시켜 주더군요. 이젠 변명 따위 쥐어짜는 수고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이때 텐션이 올라갑니다. 물론 저는 이제 한창 그 흥행 중인 영화, 그래서 자리 구하기 어려운 영화는 두 자리를 안 하는데 가끔 이제 좀 여유 있게 보려고 두 자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꼭 물어봐요. 그 다른 분 언제 오세요? 이렇게 다급하게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붙잡으면서. 아, 그러겠구나. 일단. 저는 폰으로 이제 모바일 티켓을 보여드리면서 여기요? 그러면 아, 예? 하고 들어가는데 저기 한 분 언제 오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어렵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뭐라 그래요? 그러면? 예? 아, 그 저 오시겠어요. 의사도 대충 이렇게 눈치채고 네. 아, 예, 들어가세요. 아, 예, 예, 예. 참나. 이런 느낌. 아, 산소호흡기님. 다들 영화를 보러 나가네? 라고. 네. 다음요. 네. 6479님. 그녀에게 엔드게임 같이 보러 가자고 했는데 왜 이렇게 엔드게임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엔드게임 보러 간 솔로 쭈꾸미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 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녀에게 엔드게임 같이 보러 가자고 했는데 요통이 있어서 3시간 동안 못 본대요. 내일은 자전거 타러 가자고 하면 너 관절염 있다고 할 거지 하고 선수쳐 볼까요? 제발 앞서 나가지 그러니까요. 마시고. 숨 막혀. 요통이 있으면 요통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자전거 타러 가자고 하면 너 관절 있다고 할 거지. 얼마나 그 프레스가 느껴집니까? 집요해. 이렇게 질척거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아, 요통. 자, 아무튼 요통 생성기가 된 거죠. 아, 나 널 보면 허리가 아파. 뭐 이런 느낌. 네. 통증 제조기. 자, 아무튼 네, 오늘 왜 이렇게 쭈벤져스 엔드게임으로 쭈벤져스? 엔드게임 보러 간 솔로 쭈꾸미들이 많은 건가요? 연달아서 지금 세 개예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문세 이적 조조 할인. 아직도 생각나요 그 아침 회사 속에 조보아의 패스트 캠프. 북토리? 빠르다 쉽다 편하다 북토리? 원하는 인쇄를 한 방에 북토리? 인쇄는 당연히 북토리. 수량에 상관없이 쇼핑하듯 쉽게 클릭.
인쇄 원하는 대로. 당신을 위한 맞춤 인쇄 북토리. 한 번 더. 인쇄는 당연히 북토리. 인쇄하면 북토리. 세무상담 세무신고 세금절세 참 어렵다 그럴 땐 고민 말고 세무톡 세무톡 톡톡톡 세무톡 소득세 신고도 톡톡톡 세무톡 똑똑한 소득세 신고도 톡톡톡 세무톡 암 걱정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유방암 전립선암 자궁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걱정되는 폐암 간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검색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암보험이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어버이날인 오늘도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였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구름만 지나겠고요. 제주도에만 새벽 한때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대부분 지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다만 오전에는 일부 중서부 지역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즘 날이 좋아서 밤에도 산책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낮에 비해 기온차가 10도 가까이 벌어지기 때문에 옷차림 신경 써야겠습니다. 내일도 아침 기온 서울 12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3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고요. 특히 다가오는 주말에는 서울 낮 기온 25도 웃돌아 초여름 더위에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4.7도, 습도는 63%입니다. 한우면 내 기분도 맑음. 한우 자조금이 함께합니다.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텐 중에서 베스트입니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한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텐 배성재 텐, 박문석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부 말미에 엔드게임 혼자 보러 간 쭈꾸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쭈벤저스들이 이렇게 다 모였는데, 단팥 애호가님, 지금은 조조 할인이 얼마예요? 영화관 간 지가 오래돼서 라고 하셨는데, 요즘도 조조 할인이 있나요? 저 할 때 보니까 있던 것 같은데. 있는 거예요? 예. 좀 싸게? 예. 옛날에 하나 500원 할인 했었는데, 그밖에 안 했나 조조 할인 좀 더 했던 거 옛날에는 5,000원이던 시절에 4,500원 하고 막 그랬던 좀 옛날 같네요. 요즘은 조조 할인하면 7,000원. 아 7,000원. 네. 유정이 유댕유댕해님 엔드 게임 혼자 세 번 봤는데 스포할 친구가 없어서 너무 슬프네. 그러니까 가끔 인터넷 하다 보면 그 스포하는 그 악랄한 인간들 있잖아요. 있어. 확 하고 이제 스포할 것도 한 바가지 써서 올려요 한꺼번에. 그런 사람들 보면. 친구가 없구나. 스포할 친구가 없어. 여기다 하는구나. 다 쏟아내는 거 아니야. 네. 가끔 스포츠 중계 보다 보면 거기 채팅창에다 하고 그래요. 맞아. 아 맞다. 네. 이유가 뭐다? 친구가 없겠다. 그런 거고요. 채팅창에 배마개를라도 써라라고 눈물 짓는 분들이 있고. 네. 자 수동호우님. 야 이럴 거면 우리끼리 보러 가자 라고 하셨는데. 우리끼리? 네 채팅창에. 근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저기 수동호흡님한테 인공호흡 좀 해주세요. 야 이럴 거면 우리끼리 보러 가자 했는데 대답을 아무도 안 하고. 아 그거 좀 그래. 막 올렸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네. 쭈벤저스 가망 없음. 용기라도 해주세요. 네. 쭈벤저스 엔드게임 가망 없음. 잠깐만 원이님 문성형 내일 챔스회원 왜 안 하나요? 하신 분 있습니다. 이거 해야 돼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하지 말라고 손흥민 경기라고. 토트넘 대 아약스인데 아약스가 토트넘 홈에 와서 1-0으로 이기고 갔죠. 지금 아약스 원정.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래요. 박펠레 선택은 아약스가 이기고 손흥민은 골 못 넣습니다. 예. 됐죠? 와. 이 얘기 듣고 싶은 거 아니야? 손흥민 지금 현지에서 감동 오열 중.
기대되는데요. 이게 보통 비참을 항상 그 녹음을 했기 때문에 경기 결과가 나온 다음에 예측을 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었죠. 근데 지금 생방송이니까 내일 새벽 경기.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채팅창에 형 지금 기립박수 치고 있습니다. 편안. 내일 본방 사수한다. 와 11년 만에 코리안 리그 결승 보는 건가요? 11년 만인가요? 아니죠. 8년 만이죠. 박지성이 1년 2011년에 결승에 갔었으니까. 아 대단하다. 많이 올라가면 진짜. 아 11년 만에 프리미어리그 팀끼리의 결승. 아 결승. 그렇죠. 2008년에 했었죠. 07-08 시즌. 맨유 첼시. 자, 지금 엄청. 근데 대단한 거죠. 그 1992년에 챔스가 현재의 예. 이름과 그 시스템으로 바뀌었는데 그 이후에 토트넘 한 번도 결승 못 갔는데. 예. 거의 손흥민 선수가 지금 멱살 잡고 올라가는 분위기라. 영웅이 될 수 있는 무대는 만들어져 있어요. 아, 제가 올 때 영국 현지에서 이렇게 신문 몇 개를 가져왔는데 네. 토트넘하고 아약스 경기는 다 손흥민이 메인이에요. 영국 현지도. 케인이 못 나온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죠. 4강 1차전 때 못 나왔으니까 또. 기대 엄청 크더라고요. 네. 채팅창에 손흥정 됐어. 아약스 예상을 했다고. 내일 새벽 기대됩니다. 네. 아, 재밌을 것 같아요. 채팅창에 둘이 중계 못하니까 축구 얘기 많이 한다고. 그만하죠. 자 비참한 사연을 만나봅니다. 한모 씨의 사연을 각색했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썸이라는 걸 타고 있었습니다. 썸녀와 데이트하기로 한 날 뭐 할까 고민했더니 썸녀가 자기네 집에서 영화나 보자고 하더군요. 이런 횡재가 어딨나 싶어서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배가 슬슬 아프지 이거. 저녁 먹기 잘못됐나. 진짜. 오빠 왜 그래? 어디 아파? 배 아파서 큰일 보고 싶은 거야? 그런 거면 꼭 얘기해. 큰일이라니. 더럽게. 냄새나는데. 그런 거 아닌가. 걱정 마. 배 하나도 안 아프거든. 하나도 안 아파 내가 진짜. 남의 집에서 그것도 썸녀의 집에서 냄새 피우며 큰 볼일을 볼 수 없었기에 절대로 화장실을 안 가려 했지만 도저히 배가 아파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손 씻는 척하고 큰 볼일을 해결하러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원하다. 이거 뭐야? 왜 물이야? 이거 안 내려가고 올라와. 이거 왜지? 이거 어디야? 오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안 나와? 혹시 변기 물 넘쳤어? 아니야. 변기 물이 넘치다니.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절대 그런 거 아니야. 아유 진짜. 변기가 고장 나서 큰 볼일 보면 안 돼서 아까 꼭 얘기하라고 한 건데 볼일 보다가 물 넘친 거 아니지?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야 남의 집에서 큰 볼일이라니. 무슨 말도 안 돼. 절대 아니야 그런 거. 환풍기도 고장나서 냄새도 안 빠지는데 큰 볼일 본 거 진짜 아니지? 진짜 아니야.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진짜 신경 하나도 안 써도 돼. 제발 진짜 그런 신경 쓰지 좀 말아줘 좀 막. 혼자서 뚫어뻥도 해보고 물도 부어보고 별짓을 다 했지만 복구는 되지 않았고 결국 40분 만에 썸녀에게 SOS 쳤습니다. 그리고 우린 그날 이후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소리만 들어도 냄새난다고 하신 분도 있고. 변기 엔드게임. 바다라 뚠뚠빔님. 얼굴은 노화됐더라도 연기력은 청춘이다. 스브스 첩자님. 김수로도 감탄한 더러운 연기력. 아쿠아맨이네라고 하신 분 있고. 뚜뚜루루님. 그래서 일단 먼저 내려보고 싸야 된다. 유경험자신가봐요. 근데 뭐 이런 난감한 상황이 뭐 꼭 썸녀가 아니더라도 뭐 남의 집이나 이런 그런 공간에서 겪어본 적 있으십니까?
있죠. 일단 가장 뭐 일상적으로 많이 있는 거 되도록 참는데 네. 이제 조금 이제 너무 급하면 이제 일을 볼 수는 있잖아요. 근데 네. 냄새가 유독 심한 날이 있잖아요. 뭔 날인지 알죠? 네? 매일 아닙니까 매일? 박문성 의원 매일 그렇지 않아요? 네, 아, 말하기 좀 그러긴 한데. 과음한 다음 날. 네, 뭔가 유독 냄새가 안 좋은 날이 있는데 그럴 때 좀 거기다 향수를 잘못 뿌리면 냄새가 또. 거기다 향수를 왜 뿌려요? 아 이게 미안하니까. 오, 생각만 해도 지금 넘어올 것 같은데. 오 최악이네요. 거기다가 향수? 아이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지 남의 집에다 막 이런 거. 아 불균형하게 먹은 날. 그런 날 있어 다 아실 거야. 그 섭취를 언밸런스하게 한 날이 있어요. 그런 날 있어. 어우 네. 그 겹치면 최악이고. 차라리 그 방향제 있잖아요. 사실은 그 집 방에 그 화장실에다가 칙칙 뿌리는 그 스프레이 방향제 같은 게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아 근데 우리 게 아니라 딴 데 집 갔을 때 네. 하는 거니까 항상 갖고 들고 다니는 거죠. 어디서 언밸런스한 날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전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만약에 혹시 그런 경우가 생기면 이게 타이밍을 딱 맞춰요. 딱 때려요. 어 정말 풍화된 얼굴로 그런 얘기 하시니까 못 받아들이겠네요. 채팅창에 더러운 얘기로 방통이 간 적 있나요? 더방 놈들아. 진짜 더러운 방송국 놈들이라고. 카이 연락처 방금 바꿨다고. 자, 아무튼 이게 시트콤 상황 있잖아요. 전형적인. 아, 물 안 내려가는 상황. 아. 예. 근데 이게 언제는 찾아옵니다. 언젠가. 뭘 찾아와요? 인생에 한 번은 찾아와요. 진짜. 예. 자, 여러분의 비참한 사연들 지금 실시간으로 많이 오고 있는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 그럴까요? 조윤재님. 여자친구 없어서 데이트할 돈 모아서 부모님 드렸습니다. 뭐. 오늘 같은 날은 정말 효자네요. 그러니까 좋은 일 하셨네요. 여자친구가 없는데 데이트할 돈은 어떻게 모은 거죠? 나 기대는 갖고 삽시다. 기대는. 여자친구 생기면 데이트하려고 써야지 하고 적금 같은 게 있었나 보네요. 후여친 적금? 제가 봐서는 아파트 한 두 채 정도 돈을 모으셨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죠. 채팅창에 효자는 추천이라고. 효추. 네. 신문도 있고 부모님도 아실 거야. 후여친 비용. 그거 어떻게 쓰시나요? 후여친과의 데이트 통장. 자 다음은요. 하바나 온나나님. 혼자 사는 솔로라 사람들과 대화를 못했더니 입에서 단내가 나길래 혼자 고향 꽃방람에 가서 수천 송이 꽃들과 대화하고 왔어요. 꽃들아 너희도 커플 싫지. 입에서 단내 나는 관람객을 더 싫어하지 않을까요? 혼자 사는 솔로라 대화를 못해서 단내가 나길래 고향 꽃방람에 혼자. 꽃방람에 혼자 가는 것도 상당히 난이도가 높죠. 그렇죠. 예. 근데 약간 조금 이 사연에서 MSG 냄새가 나는 게 수천송이 이런 표현 잘 안 쓰거든요. 네. 약간 그 프레디 머큐리처럼. 수천송이 네. 꽃들과 대화하고 왔어요. 예. 네. 고향 라이브에이드 꽃들에게. 꽃들은 무슨 죄냐라고 하신 분들이 꽃들도 사실 커플이다. 아 그러네요. 그렇죠. 수천송이가 되려면 사실 그 뭐라 하죠? 네. 수술? 암술 수술. 네. 그래가지고 꽃들도 다들 커플입니다. 다음은요. 김소라님. 세수하다가 코 찔러 본 적 있으신가요? 저 있어요. 가끔 찌르긴 하는데 오늘 처음 코피 났어요. 허황. 괜히 솔로 얘기까지 나오니까 서러워요. 허황. 뭘 이렇게 자꾸 뒤에다 붙이는 거예요? 맥락이 있나요? 세수하다 코 찔러서 코피가 났는데 솔로라는 것이 왜 연결해? 여기서 엮일 게 뭐가 있는 거죠? 거기 커플들도 세수하다가 코 찌를 수 있는 건데. 아, 그러네. 예. 그러보니까. 저희한테 의헝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 네. 남자들의 의헝 안 받아들입니다. 다음은요. 나만 또 솔로님. 여자분 사연이래요. 아 그래요? 네. 의헝. 네. 아니요. 그 다음 이제 제가 소개할 거. 아 뭐야. 나만 또 솔로님. 여자분 사연이라고 합니다. 저도 혼자 엔드게임. 왜 이렇게 엔드게임 많아. 여성분입니다. 저도 혼자 엔드게임 보러 갔는데 옆에 남자분이 자꾸 제 콜라를 마시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나한테 관심 있나 생각하고 콜라를 마시는데 그 남자분이 저의 어깨를 치며 이거 제 거예요. 님 드신 만큼 여기에 부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분 잔에 콜라를 잔뜩 부어줬는데 빨대 버리고 마시더라고요. 잠깐만 이게 뭔 상황이지? 아니 그러니까 조금 호다닥 그 사람인가요 혹시? 약간 그 호다닥 호다닥 그분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나만 또 솔로 여성분이니까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엔드게임 보러 갔는데 옆에 남자분이 콜라를 이제 오해하고 좌빵 우수 뭐 이런 것들이 영화관에는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마셨는데 빨대를 버렸다. 뭐 그거는 그냥 그 왜냐면 남자 입장에서도 이게 더러워서가 아니라 내가 이걸 마시면 약간 무례할까 봐 그럴 수 있잖아요. 당신이 마신 걸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약간 오해 소지를 버리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고생하시네요. 살려야 합니다. 자, 아무튼 포장해드렸고요. 여성분이시라길래 다음은요. 이승우님 회사 여자 동기한테 영화 시사회 티켓, 시사회 티켓 생겼는데 같이 갈래? 라고 물으니 세상 친절하게 웃으면서 아, 나 그 영화 봤어 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주에 개봉하는 건데 무슨 영화인지 말도 안 했는데 그 영화 봤어. 이건 뭐 흔한 사연이라서 그러니까요. 저 얘기 뭐 반복되는 다음은요. 도돌이 표죠. 1003 저 머리 길렀어요. 샴푸도 여성용으로 사서 머리 감고 긴 머리카락을 잡아서 코끝으로 가져가서 향기를 맡으며 대리만족. 차단해주세요. 예. 뭐야. 이런 건 그냥 급차단. 오 이런님. 배디 자주 가는 카페에서 사장님이 저보고 엄마 닮았냐 아빠 닮았냐 물어보시는데요. 이거 그린라이트입니까? 사장님이요? 그거 왜 물어보세요? 뭐지? 왜 이러지? 나가란 얘기 아닌가요 그거? 어떤 느낌인지 엄마 닮았냐 아빠 닮았냐 그냥 저기 못생겨서 물어본 거라고 하신 분 있고요. 네 오늘 왜 다 왜 이러냐라고 하신 분인데 약간 어쨌든 어버이날이다 보니까 좀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뭐가 다르게 느껴져요? 자 사장님은 주워온 거라 보였을 거라고 하신 분 있고 1003님 저 음성지원 스피커에 대고 라면 먹고 갈래? 나랑 사귈래? 하고 물어본 다음 자기감 느껴본 사람 손. 병원 가야 될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생방송이다 보니까. 아 음성전 스피커 그 시리 같은 데다가 켜고 저 라면 먹고 갈래? 나랑 사귈래? 한 다음에 뭐라고 대답하나 기다린 거. 아니 나랑 사귈래나 뭐 사랑해 이런 얘기는 많이들 하시니까 라면 먹고 갈래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음성전 스피커는? 자, 아 그리고 뒤에 소름 돋게 동지들아 이러지 말자. 그거 안 읽었거든. 사실. 동지들아 이러지 말자. 누가 동지란 얘기예요. 나 있길래 안 읽었어 사실. 1003님만 그렇습니다. 아, 형 왜 손 안 들어라고 하신 분 있고 저보고 아이쿠 어머나님 시리우스님 장난하나? 이건 기본인데. 아 기본이었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여자친구의 귀를 기울이면. 자 선유리님 파수가 나의 바닥인 줄 알았는데 비참을 듣다 보니 더 바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라고 바닥이 바닥이 깨달으신 분들 있고요. 자 여러분의 비참한 문자들 계속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840님 24 모쏠입니다. 모쏠로 25이 되고 싶지 않아서 여사친한테 우리 5분만 사귀자고 했다가 5분만 사귀었다가 헤어지자고 부탁했더니 싫대요. 당연하죠. 네, 뭐 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네. 하필이면 5분이에요 또. 왜냐면 더 10분 했으면은 거절 100%라고 느꼈는데. 배려한 거예요? 5분이면 왠지 되지 않을까? 요 정도는 뭐 이런가? 24살 너무 어리다. 10년만 더 솔로로 있자라고 하신 분들 있고 신참이네 애송이가라고 하신 나노초도 싫었을 거라고 하신 분 있어요. 1분이면 고민했을까?라고 하신 분도 있고 다음은요. 김원호님. 12시간 걸리는 영국행 비행기 안 제 옆자리에 또래 여성분이 앉으셨고 용기를 내어 말 걸었는데 한국어를 못하시더라고요. 외국인인가 싶어서 영어를 했는데 영어를 못하더라고요. 중국분인가 싶어서 니하오 인사했더니 무반응. 일본분인가 싶어서 재팬 했더니 물어보니 역시 무반응. 그분은 도대체 어느 분이셨을까요? 어디 사시는 분이셨을까요? 연계국을 하는 분은 누굴까요? 걔 옆에 화장실 가는 척하고 발을 한번 밟아보시지. 아이 철벽국에 사는 네 아스가르드 네 너 빼고 다 안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말할 대답 안 해드리고 되겠죠? 네, 그러니까요. 아니 뭐 진짜 의외에 뭐 네팔뿐이셨던가. 뭐 그럴 수는 있죠.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팥 애호가님 외국어도 잘하고 다재다능 쭈꾸미라고 하신 분 있고. 네. 그분 목동사라. 아이! 그 옆자리 분 목동사라 하실 수 있다. 에헤. 다음은요. 8800님 파마하려고 미용실 갔는데 제 머릿결 너무 안 좋다면서 파마 대신 매직을 해주셨어요. 이거 저와 구불구불한 사랑 대신 쭉쭉 뻗은 사랑하고 싶다는 뜻 맞죠? 오늘 왜 이러죠? 네. 올해 간만에 생방송을 했더니 견딜 수 없는 문자들이 많이 오네요. 자 다음은요. 네. 황지영님 커플룩 입고 싶어 입어보고 싶어서 강아지랑 커플룩 입어요. 이름을 보니까 여성분인 것 같아서 제가 험한 말은 못하겠습니다. 근데 요즘 그런 귀엽겠다. 분들이 있어요. 귀엽겠다. 네, 강아지랑 커플룩으로 맞추는 분들은 은근히 있습니다. 그냥 귀엽겠다. 좋은 사랑하세요라고 하신 분들 있고 축하드려요라고 하신 분들 있고 아까 그 매직하신 분들 네, 됐습니다. 예. 아주 뒤늦게 예. 욕설 문자들이 많이 와서 다음요. 1720님 회사 제 자리에 휴지통이 없어서 매번 앞자리에 있는 여자 대리님 자리에 가서 쓰레기를 버렸는데요. 이게 뭐야? 오늘 아침 쓰레기통이 제 자리로 옮겨졌네요. 왜죠? 신호 같은 이유가 거 뭔가 싶으면 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근처에 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 아. 네. 자, 아무튼 그 휴지통 하나 꼭 사드리고요. 그분에게는 따로. 에? 다음요. 제자리 찾아갔네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제자리 찾아갔네는 좀 심하잖아요. 네, 다음요. 네, 조형욱님. 여동생한테 1년 사귄 남친이 있대서 다 같이 저녁 한번 먹자고 했더니 싫대요. 여동생한테도 저녁 거절당하는 사람은 저뿐이겠죠? 비참. 아, 그렇죠. 여동생에게 여자친구가 있는데 아 남자친구가 있는데 다 같이 저녁을 한번 먹자고 했다. 근데 왜 보여주기 싫은 걸까요? 오빠한테? 오빠를 남친에게. 미스터리입니다. 여동생은 대외적으로 외동딸이다. 오빠 있다고 얘기를 안 했거든. 예. 네. 형제 있어? 아니 없어. 나 외동딸이야. 저 되게 외롭게 자랐어요. 예.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행복을 함께 칠해요 제비스코. 우리 집 페인트는 제비스코. 행복을 함께 칠해요 제비스코. 다양한 기능성 페인트 제비스코. 행복을 칠해 제비스코 페인트의 새로운 이름 제비스코. 배성재텐 오늘 귀국을 한 지 얼마 안 된 두 사람이 함께 진행을 해서 좀 멍했는데요. 그래도 파수분들이 많이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박무성 의원은 좀 진짜 잠이 필요한 얼굴인데. 아, 근데 또 이따 새벽에 근데 토트넘 경기 있어서. 네. 예, 어쨌든 이번 주 말까지는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눈밑이 항상 돈독으로만 가득 차 있었는데 지금은 진짜 다크서클이에요. 진짜 힘든 눈입니다. 건강 잘 관리하시고.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좀 선정해 주십시오. 오늘은 일단 그 한 맥락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드려야 되지 않을까? 엔드 게임으로 몰아드려야 되지 않을까? 아, 쭈벤저스로. 네. 예. 어떤 분들 드릴까? 그래서 아까 극한 직업 배성재 했더니 호다닥 이분 한번 드리고, 예, 거의 호날두급으로 뛰어나가셨다는 예. 분. 펠성재 배달수님, 예, 그래서 입구에서 두 자리 한 명 거뿐히 통과하신 분. 드리고 요통 있다는 분이 계셨잖아요. 갑자기 요통 네. 6479님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여자분 보내주셨는데 콜라. 네, 콜라. 예. 호다닥 그 여성분일 수 있어요. 두 분이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또 솔로님. 그리고 아 오늘 정말 엔드 게임 많군요. 예. 유정이 유댕유댕해님 맞나요? 네. 예. 엔드 게임 혼자 세 번 봤는데 스포 말할 친구 없어서 너무 슬프다고 했던 그분. 예. 여기다가 얘기하시는 분. 백화점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자, 비언의 챔피언스 리그 귀국하자마자 베텐에 달려온 박문성 의원과 함께했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리쌍의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끝곡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